네, 저희가 음악과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세네갈에 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진짜 밤늦게 마을에 어떤 행사나 어떤 재례가 있으면 정말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정말 둥글게 원을 그려서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도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와서 춤을 추고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즐겼던 그게 되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.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음악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도네이션처럼 이 사람 새로운 애기 태어나서 애기한테 먼저 우리가 기쁘게 보여줘야 돼요. 선물을 뭐가 선물 뭐가 기쁨 보여주는 거예요. 가서 계속 음악 감 사람 오고 춤춘 사람 와서 이렇게 좀 주고 나이 많아서 들어가실 때왜 울어서 보내요? 울어 보내면 그 사람과 슬프게 가잖아요. 울어 말고 행복하게 아니요 가니까 우리 울어도 다시 안 나와.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우리랑 같이 잘 살아서 계속 연주요. 그래서 연주면서 사람 와요. 사람 오면 같이 친구들이 그 사람 친구들이 와서 연준이 때 연주 멈췄고 이 사람이랑 뭐 해서 이 사람이랑 뭐 해서 보통 메모리에서 다 얘기했죠. 그리고 young people들이 그 얘기 계속 들어가 있어요. 이 사람 나랑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같이 해서 나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슬프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그 사람과의 기억을 나누고 또 기억하고 사실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참 배우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음악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같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슬픔을 그렇게 예술로 나누고 치유하는 것도 되게 좋고, 기쁜 걸 더욱 기쁘게 하는 것도 또 음악이잖아요. 저는 한국 사람들이 기쁜 걸 기쁘다고 표현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이 경직되어 있다고 느껴요. 제가 아프리카 국가들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기쁠 때 진짜 기뻐하는 것또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가 기분이 좋으면 너무 난리를 치는,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더 웃겨지는. 근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, 아, 우리는 기뻐도 기쁘다고 다 표현을 못 하는구나. 항상 그 이제 오버하지 마, 나서지 마,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나댄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제가 이제 세네갈 가면 보통 항상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는데 저희 연주자분들 대동하고 배우러 간단 말이에요. 개인 레슨 받으러 가고 있으면 연주자가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.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사바르를 그냥 꺼내거든요. 연주자들이 오면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판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과 분명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고 있어요. 하나의 판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누구 잘 추면 또 지폐 가져와서 이마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마치 한국에서는 여러 번의 기획회의를 통해 짜여졌을 법한 행사가 그냥 벌어졌다가 현장에서 또 바쁘면 그냥 접어서 가면 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게 처음엔 저게 놀랐었고 계속 가면서 자주 보니까 그래도 감동이에요. 자주 보니까 아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너무 좋고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점이 정말 큰 감동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인생이 짧은데 좋은 걸 충분히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. 언제 어떻게 될줄 알고 맞아. 그걸 아낀다는 게 굉장히
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춤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익숙하다 할까요? 네, 맞아요. 춤을 추는 게 맞아요.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춤을 출 일이 있달까요?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래서 또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. 더 시간이 많았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네. 아쉽게도 오늘 이 정도 얘기한 것으로 네.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음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. 또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제주 아프리카 박물관에도 네. 이제 음악과 관련된 또 유물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. 네,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음악은 이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어필하고 끝내면 어떨까요? 아프리카 음악, 한국 음악, 어디 음악 나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음악이에요. 음악이 마음, 생각. 음악 사람 하는 사람들 다 무슨 메시지 하고 싶어? 다 생각, love, 사랑하는 거예요. 네. 내가 사랑 좋아하는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고 행복하고 그런 거 다 음악이에요. 네. 그래서 나는 진짜 정말 그냥 다 음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. 요즘에 핸드폰 YouTube, anywhere, 음악 들어할 수 있으니까 네. So, 다 같이 행복하고 음악 들어야 오늘 두 분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. 자 여러분 오늘 아프리카 뮤지엄 토크 음악편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에 아미두 선생님과 은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.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춤, 음악이라는 게 뭐 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우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아프리카 음악과 춤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프리카 뮤지엄 토크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음악에 대해 다뤄본 이유는 다른 전통 문화 중에서 아프리카 음악이 지역 사회의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이는 세대 간의 전통 악기, 노래, 춤 등이 전승되면서 문화적인 지속성을 유지합니다. 음악이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. 아프리카 음악을 통해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현재 음악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니 직접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